다시 윤영이 정면으로 위치를 하고 있고 바운스 패스 맥키네스 외곽으로 박지현 김준석이 달아오릅니다. 석정에 걸렸어요. 걸렸고요. 브레이크 어큰 투어 덩크 실패. 문태영이 두 점 건져놓습니다. 저런 일이 가끔 나오는데 말아요. 참 재밌어요 저 선수. 급했어요. 마음이 좀 그래도 턴오버가 나오는 거예요. 크레이그의 어떤 오늘 호쾌한 덩크를 보나 했는데 입만 잡았던 크레이그였습니다. 너무 깊게 들어갔어요. 예. 점프 너무 일찌감치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맞습니다. 들어요. 아 호쾌한 한번 덩크를 볼 수 있었는데 윤호영 선수를 좀 의식을 했죠. 예. 의식하다 보니까 점프를 좀 빨리 뛰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이번 시즌에 크레이그 선수 때문에 아마 저 백보드 한번 부러질 것 같아요.